아니 좀 들어오시는 시간이 좀 있지 않나? 그럼 좀 기다려야 돼.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우리끼리 수다를 떨고 있죠. 77,000 뭐 시작하면 되지. 오 예스. 예스. 엄청 빨리 올라오네. 벌써 14만이야? 자 일로 오세요. Good to see you. 14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다 나옵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안주 씨.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Hello we are BTS. 아 또 뭐 있나요? 즈라스 보이즈예요 BTS. MV. 네 아 이렇게 또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아 여러분 이렇게 또 두 번째 그래미 이제 또 2020년에 2020년에 2번째 그래미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네 정말 뭐 일단 뭐 그래도 저희가 뭐 분량이 많이 솔직히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멤버들 포함해서 정말 그 최대한 노력해서 또 잘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래미 간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너 무대 신기해 일단은 민나스한테 했다고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거긴 해요. 어쨌든 그래. 한국 처음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래미 이제 무대에 선 사람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는데 뭐 언젠가 꼭 우리 무대로 한번. 그렇죠. 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 끝나고 나서. 맞아요. 아,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처음 빌보드 갔을 때. 아, 네. 기억나죠. 상만 받았죠. 그때 정말 딱 그렇죠. 상 받고 집에 갔나? 단계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든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콜라보도 했으니까 또 맛 봤으니까. 네. 뭐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 혹시 레코딩 아카데미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가요? 영어로 해줘 영어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Next year 이게 잘 보인다. 이게 잘 보. 다음엔 좀 잘 부탁스. 부탁스. 이게 좀 이게 진짜 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네. 사실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꼭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이제 단체 네. 회원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그 해마다 이제 노미니 선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뭐 투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어. 저희도 회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회원이에요. 네. 우리 회원이에요. 저는 BTS 썼을 거예요. 아마. 우리 투표했잖아. 저희 가입했어요. 우리 BTS 썼잖아. 가입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자격을 같은 팀이잖아요 우리. 아무튼 오늘 저는 나스를 본 게. 저 사실 나스도 봤지만. 사실 네. 우리 연습 때부터 이제 같이 했었잖아요. 입이 근질 거려. 그러니까 나 진짜 이거 진짜. 아 진짜. 참고로 나스 이제 성님, 맞아 나스 형님도 이제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미 처음. 그래미 종기. 1매팅당 94년인데 오늘 처음 사실. 그 1매팅 94년 우리 생년월일 거기 태어난 정도가. 예, 그 정도로 되게 좀 뭔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미는 3분 선배예요. 저희가 3분 빨리 나왔거든요. 3분 선배라기 좀 그렇고 우리 그래미 동기를 무대 동기라고 합시다. 동기. 무대 동기. 동문으로 인정.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렇게. 처링해서 무대를 그러니까, 서는 게 또 처음인데 우리 또 남주희가 또 서울타운로드라는 또 공연을 또 멋있게 또 르나스에서 르나스 형한테 진짜 장난이었어. 뭐 이제 사비에 들어오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나 이런 게 잘 들어온 거 잘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라이브 때문에. 오늘 머리도 멋있어요. 오늘 약간 그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뭔가 이게 같이 합동 무대다 보니까 막 긴장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즐겼지 오늘.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그냥 그 막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파괴 들어간 무대가 아니라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꼬마 친구도 너무 꼬마 친구가 비장하게 그 무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힘냅시다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귀엽죠. 재밌었어. 꼬마 친구 되게 매력있네. 아니 근데 이게 뒤에 이제 나도 그런 자신감. 백스테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막 설레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해외 시상식을 좀 많이 다녔지만 그 정도의 그런 비장함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보면 우리도 레카 가봐서 알지만 레카 때 그 이 특유의 출근기 모양 트로피 있잖아요. 그게 딱 배경으로 있으면 사실 약간 뭔가 좀 약간 그치. 좀 깔아가 다르긴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막 무대하고 우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되게 좀 이게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 정도의 완전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 정도의 권위라는 거죠. 권위가 네. 있다 정도는 느끼시더라고. 진짜 생각 많아지는 들어가기 전에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 막 이야기하는데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죠. 다 다큐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기도도 하더라고 아까 네. 들어갈 때. 같이 했어요 그 릴나스랑. 릴나스랑 디플로. 네. 어, 그 다른 분들이랑 다 같이 네, 우리 또. 오늘 무대 잘하자고 네, 네. 모여서 서클 딱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줬어요. 아. 비장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디 전투에 나가기 전과 되게 힘 많이 받았어. 그 되게 멋있었고 약간 우리가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 우리끼리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랑 해본 것도 처음이었어. 아, 다 그, 하는 것 같더라고. 네. 아, 다 방탕방탕 방탕하듯이 다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도 약간 다음엔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형이 맨날 그런 멘트 해주잖아요. 형이 잘.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이 형은 약간 그 오늘은 되게 진지했잖아요. 근데 이 형은 야 해야지. 아씨, 이거 겁나 하잖아요. 아씨. 아, 시작하면 화장실 가고. 완전히 그게 웃겨. 아, 야, 무대 다 부시고 오자! 이러면서 진짜 부셔. 되게 웃기다고. 이렇게 오늘도 저는 부셔줍니다. 하여튼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또 알리샤 키스가 아까 중간에.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BTS도 나왔고, 케이팝도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약간 그때 약간 쾌감 느꼈어요. 저 솔직히 알리샤 키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다 좋아하죠. 진짜. 와, 근데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아, 아까. 아 저는 그, 이제 그 BTS 어쩌다 내가 BTS 돼가지고 이 BTS라는 그게 이름이 들리고 보일 때마다 되게 짜릿해요. 약간 좀 진짜 이상하지 않냐 지금? 진짜 짜릿해요. 오늘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음 편이 안 되는데. 오늘 좀 되게 재밌었어. 되게 신기한 뭐 어셔 본 것도 되게 신기해. 아, 아 맞아. 사진을 못 찍었어. 맞아. 제가 지민이한테 가서 사진 좀 찍. 야 지민아 가서 말 좀 해봐. 나 팬이야. 형 나스 처음 봤을 때 그랬잖아. 제가 나스 처음 봤을 때. 아! 나 내 뒤에 계속 쏜다라고.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진짜 진짜 쑥스러워하더라고. 어셔를 봤는데 아, 와, 나스 진짜 땀이 어. 와 진짜 이게 나스 어셔 그렇네 진짜. 아 근데 아, 눈 마주치고 싶어서 은근 약간 이렇게 아 근데 그때 인사할 타이밍 있었는데. 아 근데 약간 우리가 봤으면 3명씩 카메라 우리가 봤으면 아, 근데 진짜 멋있더라 슬로우 카메라 거기서. 아니 그 3명씩 또 카메라 찍는데 그 뭐 액션 하라 그랬잖아. 근데 뭐 막 후드스 갑자기 뭐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어, 턴 돌던데?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맨날 제가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멋있다. 아, 진짜 멋있어. 그 슬로우 카메라 좀 뭔가 화려하게 해야지 멋있더라. 그 사람 보고. 아니 저희도 이제 또 다음에 또 여기 오면 또 아우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턴 돌고. 우리 3번 이거 했잖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아 다음 우리도 짜자. 예, 어 그래. 뭐 하나 짜자. 이번 우리 무난하게 했더라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지. 내년에도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와서 뭐 화려하고 하시죠. 응. 아 가끔 진짜 신기하긴 해요. 오늘 커먼도 보고. 맞아. 커먼. 아 이제 DJ 칼리드는 네. 진짜 뭐 친구가 칼리드는 이제 뭐 고향 친구 같아. 오늘 이렇게 동창 왔어? 아 디모스 보는데 포근하더라고. 약간 이런데. 아니 이제 좀 낯익은 친구들이 좀 많아. 인사를 막 했어요 많이. 카밀라도 또 보고 아리아나도. 아 근데 아리아나도. 칼리드. 아 근데 나는 항상 칼리드도 혼자 남겨줬을 때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어요. 오늘 저 칼리드 오늘 봤잖아요. 칼리드 완전 친구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혼자 따로 봤었거든요. 오늘도 다 빠지고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요 예스. 아 뭐 그는 유이 떠난다. 아니 예스. 아니 요 다음에 예스가 왜 나와? 아니 뭐 끝말잇기 아니야? 요 예스. 아니 무슨 요 예스가 뭐야? 칼리드도 그렇고 저도 되게 반가운 눈으로 같이 쿵쿵 따라. 많이 봤으니까요. 와. 예스. 아, 바로 빠지네. 요! See you 하고 왔어요. 예스. 공감. 아, 진짜. 아니, 되게 반가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아, 진짜 반가워요. 굴락 해주더라고. 이런 거 진짜 보면은 진짜 친구들 많이 생겼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또 린나스 만나고 또 나스 아저씨 만나면.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지. 요. See you 해주고 예스 이거 하고. 예스. 요. 예스. 아무래도 포인트는 요 예스다. 하여튼 꼭 다음에 넙시다.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다음에 우리 노래로 오늘 하면서 많이 생각했지만 보면서 진짜 무대 다른 분들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 진짜 맞아. 저희 무대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해외 시상 좀 오면 느낀 게 되게 많아. 어, 그러니까 맞지. 진짜 우리, 잘 꾸며주고 우리 무대도 진짜 멋있는데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했었던 거 보여주고 싶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진짜 진짜 신기한 게 다들 새콤하게 있다가 무대에서 갑자기 딱 가서 전혀 몸도 안 푼 것처럼 막 그냥 하잖아.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잘하긴 해. 진짜 잘해. 일단 무대가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어. 진짜 뭐 외우고 느낀 게 매일 많죠. 매일 느낀 거지만 매일 이렇게 보면은 내일 또 옵시다? 그냥 나오는 엔티티도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우리 언제 온 하나하나마다 신경 쓴 게 되게 멋있다.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자. 그래 오케이. 우리도 이제 맨날 합시다. 요 저희가 더 이제 성장해서 오케이 오늘 무대
그러면 우리 오늘 축하하기 위해 형 오늘 가져왔어요? 형 준비한 거 있지? 아 지금 형이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했어. 형이 준비했어. 형이 가져와야지. 아 오케이. 제길. 형이 준비했어. 이거 아, 네, 이거 내가 볼 때는 안 보일 것 같아. 보여. 어떻게? 제가 살짝 긁게요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이렇게 가리잖아. 자 준비했어. 자 이렇게 제가 드겠습니다. 아 좋아. 자 지민아 이거 샴페인 우리 샴페인 전문가 이거 아까 어떻게? 자. 아 잠깐만 제가 이거 원한이 있어서. 어 근데 캔 진짜 맛있어. 원한이 있다고? 네 저번에 제가 또 거품 거품 샴페인 만들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이거 지운 거야? 장담. 아니 우리 맨날 마시던 그거죠 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잘 고정됐다. 야, 대박. 야 고정 진짜 잘 됐다. 어디 와. 고정 잘 안 됐어요. 아, 책상에 고정... 세운 거 아니야? 어, 아 고정이 되게 잘 돼요. 이게 사람 고정이라고. 오우 야. 오우 딴 거야? 빨리 샹동 샹동. 오케이. 야 초콜릿 너무 맛있다. 자, 딱 마시고 예. 아, 짠하면서. 어, 야 어둡다. 어떡하지? 어? 네, 그 조명 여봉이랑 가면 안 돼. 뭐 조명을. 야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네. 자 잠깐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저 이 내가 할까? 내가 할게. 이렇게 네, 네. 아 이렇게 딱 이렇게 다 고정했어. 네, 내가 할게. 아 그래? 제가 할까 그냥. 네. 제가 진짜 나빴다. 아니 진짜 고정하는 거 같아. 자 고정하세요. 냅두면 거 빠지잖아. 아 지민아. 지민 샴페인 못 따네. 지민 소주 따네. 샴페인. 저는 일곱 병 들고 이제 이렇게 한 병씩 마시는 줄 알았지. 이 케이크가 빨리 먹어보고 싶어. 나 아직도 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빨리 된다라고. 오늘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지금 단기 엄청 땡기거든. 머리가 어, 딱 초콜릿만 먹었는데 맛있다. 안 되겠다. 맛있는 거. 근데 오빠 이게 아마 그 과자 케이크. 빨리 너무 아파. 너한테 내가 줄게. 내가 들어. 아 그래. 아니야. 우리 다 나와야 돼. 자 그래 그러면 되지. 이제 그냥 따르게. 아니 저 정서. 각도를 대충 따서. 아니 원래 샴페인 이렇게 따라 먹고 좀 냅두면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때 먹는. 나 거품 좋아해. 어. 거품. 요건 좀. 오 기술인데. 유명해. 지민 기술인데? 아니 그럼요. 오케이 여러분들. 자 드세요. 샴페인 들라. 자 드세요. 아 이게 거품 사라지지 좀 따르면 좀. 어떻게 정신? 그 한마디요? 이제 내년 그래미를 위하면서 네. 좀 이렇게 어떻게 축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아 당신의 소원대로 오늘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멀리 와가지고 멋진 시상식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제일 고맙죠. 네. 내년에도 네. 여기 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갑시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예. 네. 나는 이 게임이 좀 궁금하네. 그러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다니까? 나도 한 입만 해보자. 어 잠시 운동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에 그거 있어. 형 생크림 안 좋아하잖아. 우리 아미 여러분 제일 감사합니다. 진짜 잘한다. 어쨌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기회 다 만들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와. 영어로 해보세요. 어, Mr. Rami, thank you. Oh, you make me happy. 어, 맞아, 맞는 말이지. You make me 맞아요. 아미가 당신이 날 만들었다. 아, 그것도 있어요. Love you. 어, 태영 씨, 지금 말이에요, 태영 씨. 태영아, 지금 씨, 혹시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I just wish happiness for everyone. 또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나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 I'm so shy. Oh, yeah. Oh, shy boy. But I want to say, we love you, Army. Don't be shy. 또 마지막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아 잠시만 그거 했더라. 뭐 준비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아 잠시만. 60초의 공개. 자 광고 타임. 바바바. Black Swan. 준비되면 말해줘. 아 근데 솔직히 오랜만에 맛있네. 아 잠시만 알코올이 들어가면 운동을 무슨 오랜만이야. 며칠 전에 나랑 한 잔 이렇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튼 인사가 우리 이제 네, 이제 인사 드리고 슬슬 네또 열심히 또 연습해야지. 네. 오케이. 아 맞다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다음 게 뭐예요? 우리 앨범 준비하고 있는 거. 아, 뭐 어떻게 지금 스포일해? 아니. 어쨌든 지금 다 아니. 지금 다 아니. 1년째부터 다 얘기해? 아니. 준비랑 다쳐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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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 당신 얘기 봐주세요. 장난 없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장난 진짜 없습니다. 너무 장난. 진짜 노장난이에요, 노장난. 아, 여러분 진짜 근데 앨범 제가 어?
오예. 무슨 말이야? 앨범 얘기해. 진짜. 자, 60초가 지났군요. 오케이. 자, B B. 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태영이 태영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 자, 아, 마이크 마이크. 자, 소감이 어떤가요? 잠시만요. 자, 내년에 공개됩니다. 내년 그래미에서 공개됩니다. 예. 자, 준비되면 말해. 나 기다릴게. 자, 태영이 저희 예 소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자. 준비해서 찾고 있어요. 보고. 야, 그래도 보고 해라 해. 야, 맞아, 맞아, 맞아. 프로모트 띄워줘. 맞아, 맞아. 앨범 얘기. 프로모트 띄워줄까? 야, 저희 아니, 앨범 얘기. 태영 씨, 저희 이번에 새 앨범이 나오는데 혹시 어떤 앨범인가요? 어떤 앨범이냐고요? 아, 혹시 새 앨범이 나오는데 하실 말 있나요? Wait and see, you will be surprised. 끝인가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진짜 좋은 말. 또 있어. 그래서 뭐. 다행 형 오늘 태훈이 형. 그만해. 내년에 해. 내년에. 혼자 브이앱 켜라. 자, 아무튼 저희 앨범 진짜 진짜 장난 없으니까. 끝장나죠. 너무 멋있어요, 다들. 맞아요. 좀 기대해 주시고. 진짜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내년 그래미에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또 한번 힘차게 또 2020년 가봅시다. 네. 그러면 뭐 열심히 달려봅시다. 뭐 아미 보라야 하면서 끝내 볼까요? 예. 둘, 셋. 아미 보라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야, 진짜 단데 뭔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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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